자, 박준효와 강준호 선수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준효 선수가 점유해 가면서 네. 자, 박스 안쪽에 네. 밀어 넣어 주고요. 반대편 봅니다. 아, 패자 부활전이 내일 있군요. 아, 그렇군요. 네. 내일이군요. 예. 자, 제라드. 오! 박준효. 아, 깔끔한데요, 지금? 네. 어, 강준호의 포부에 비해서 너무 좀 네. 허용 일찍 했어요. 그럼 3일 맞죠. 예. 아, 하지만 뭐 전반 초반 실점이기 때문에 또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반대 그 헤딩으로 떨궈 놓으면서 민율리 골키퍼. 됐어요. 자, 누구죠? 아무래도 신보석 해설이. 아. 네, 저는 대회 오수로 갑니다. 걸렸어요. 오. 아니 어제부터 이 그 저번 경기부터 중거리 각이죠. 와. 마르코스 요렌테. 그러니까 저번 경기부터 이 강준호의 가레스 베일은 다소 좀 어색한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꾸 오른말만 쓰고. 네. 근데 이쪽으로 뒤로 빠져주면서 마르코스 요렌테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코어 1-1 금방 또 따라가면서 동점이 됐습니다. 양팀의 경기. 과거에 네. 그 박준효 선수가 참 잘할 때 모습이 보입니다. 자, 프린스 강이 일단은 쫓아가면서 스코어 1-1이 됐고요. 신보석 선수는 확실하죠. 실력으로 지금 기강을 잡았죠. 이제 그 감독으로 갈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를 좀 믿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아, 올라오죠. 이게 지금 아니 프릭스 기강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헤이해지나요? 이거 지금 이거 프릭스의 기둥이 무너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 그렇죠. 큰일 났습니다. 님의 공백이 이렇게 느껴지나요? 오, 이거 열리죠. 왼쪽 요렌테. 또 한 번 강준호. 요렌테. 오, 치워달라. 파워. 오, 좋은 위치. 프리킥? 약간 그 복리킥 약간 훈수 한번 가나요? 어, 강준 호리킥 나오나요? 그렇죠. 또 유종훈도 옆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뛰어가면은 지금 마련일 수 있어요. 그렇죠. 뛰어가나요? 자, 호리킥. 어, 뛰어갑니다. 오, 베일이. 오, 이거 맞거든요 지금. 복리킥 갈 수도 복리킥 있어요. 아이, 떴네요. 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 좀 아쉽네요. 네네네. 아, 딜레이 때문에 놓쳤다고 하네요. 아, 예. F1이 네. 프린스 강 옆에 있었어야죠. 그렇죠. 아, 스루가. 오, 열렸어요. 코타. 라모스가 커트하고요. 기강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지만 또 해설은 또 호날두. 오, 자, 접고 왼쪽으로 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죠. 요렌테. 키퍼 손에 그대로 잡혀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 될 것 같은데요? 오, 좋다. 오, 빠르죠. 금칼 좋다. 양발이 좋다. 양발. 아하. 아, 그러나 끊어내고요. 라모스가 키미에게. 형이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승리도 못 가져오고 기강도 못 잡고. 그러게요. 어, 박준효 이거 네. 오늘 좋지 않은 시작인데요, 네. 지금. 저 가리스 베일. 어, 이거 화내고 있어. 오, 놀리고 있어요. 싸가지 없는. 야,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이래도. 아, 이거. 어, 또 들어갑니다. 이제는 끝났네요. 야, 강준호가 이거는 이제 참다가 못 참겠다 한 거예요. 기강 내가 잡겠다. 아니, 나이보다 실력 아니냐. 아, 약간 아, 미국의 어떤 예. 문화를 가져왔네요, 강준호 선수가. 약간 실력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또 지금 이더미우 계속해서 네. 맞박의 공격이에요. 그렇죠. 파란 색깔의 맞박. 첼시 유니폼이죠? 자, 백업 어? 등지고 오! 오!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성이 해라. 아, 제가 오! 초보배! 초보배! 아! 너무 이제 또 약간 좀 남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려고 굳이 예. 중거리 한번 때려야죠. 그렇죠. 안 열릴 때는 네. 박스 안에서 계속 수비를 밀어넣으면 중거리를 때려야 수비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더. 빠르게 때려야죠. 빠르게 때려야죠. 아자르! 아, 박스 안에 수비가 너무 많아요. 네. 자,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백컴이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 벗어나네요. 드 사이의 헤더. 경기가 사실은 두 선수가 비슷해 보여요. 어, 맞박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골문을 못 열면 오! 어, 그래도 맞박 선수가 지금까지는 기량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요? 네, 플레이 한 방으로 마무리 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멘텀. 그렇죠, 지금 넣어야 됩니다. 이야, 또 받았어요. 우성윤. 자,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오, 페드로죠. 한번 더. 아, 높게. 자, 가야죠. 존버 가야죠. 역습. 못 가네요. 아, 못 갔어요. 못 가요. 오, 슈팅 강 있습니다. 오, 굿. 헤드로. 자, 이번에 오, 이렇게 되면 역습인데요. 역습 빠르게 가야죠. 자, 빠르게 가야 됩니다. 파울러 가 있거든요. 쏜. 자, 박지성 침투 시켜 놓고 쏜. 아. 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이고. 예. 자, 사이드 쪽 크게 열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중앙 쪽. 호날두. 오, 아, 라페케타. 맞다. 어, 한수 위의 기량인데요? 아니 이거는 넘사벽인데요. 네. 지금 확실한 슈페인팅 이군. 300판을 했다고. 지금 존벅 선수가 실점 하자마자 전원 공격으로 올렸는데 아마 존벅 선수는 모를 수도 있어요. 전원 공격으로 올리면은 센터백이 올라간다는 걸 아무리 딱 사실 네. 그려지는 거거든요. 자 차범근. 어, 그리고 공격적으로 풀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어, 어 이거 내려면 모릅니다. 오, 차범근! 동점골. 그렇게 후드려 맞다가 딱 한 번의 기회를 골로 그렇죠. 만들어내는 존잘복입니다. 아, 근데 존잘복이 처음부터 이렇게 썼어야 돼요. 사실 따라간 상황에서 73분에서의 어떤 공격은 좀 위협적이거든요. 오, 오 이거 또 차범근 열 수도 아, 있어요. 가나요? 코르투아 중앙에서 베컴. 아, 주고 뛰고. 호날두 접고. 베컴 왼발 오른발 제티. 그 이거는 사실 제가. 그 존잘버기의 간절함이 보여서 그래요? 이 골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태클 보이시죠? 저 간절함, 저 간절함이 제가 지금 네. 보여서 이 골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 백컴. 공격 힐플리. 어 백컴으로 힐플리. 야 드리블 좋아요. 야 패턴 패턴까지 놀려요. 야 놀립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세리머니죠. 세리머니 확인 사살 뭐 그런 느낌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그럴까요? 평소에 동생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지금 공식 경기에서 이런 거 세기 골 더 남았어요. 골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 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어이구야 또 3대 1. 자 대결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한번 보죠. 보라색 유니폼이 뿌꾸형 사랑해. 하늘색 유니폼이 예, 꽃남 F4. 그렇죠. 문잘버기와 각준혁이 투톱이고 예. 지금 유정원으로 보이거든요. 어 슈팅. 상대도 많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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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아 이거 성공하지 못하네. 어 각준혁입니다. 각준혁이에요. 각준혁이에요. 주면서 오 3대 1 상황. 박준혁. 아 이건 넣어줘야죠. 아 박준혁 양보했어요.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자 남은 시간 1분 피버가 왔거든요. 이제 꽃남의 아 좋아요. 오, 지금 이렇게 왔어요. 골대를 맞으면서 자, 전반전 마지막 공격인데 드랙백 하면서 빠져나오는데 이대로 전반전 종료 효과가 있죠. 그렇죠. 박준혁한테 다 걸려요. 다시 한 번 더. 이게 들어가네요. 존잘버기의 득점. 걸렸고요. 어, 이러면은 4경기까지 가면 사실 또 야띠님과 박세현님의 매치가 성공하면서 2대0을 앞서갑니다.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경기 결과 좀 아쉽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좀 더 기대를 했을 건데. 이거 제가 볼 때 역수입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오, 왔어요. 아, 좋아요.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따라가나요? 이게 무승부로 마무리되면은 4-5세트를 모두 내준다고 하더라도 2대2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기회가 있는 그럼요, 겁니다. 그럼요. 아, 안 던지네요. 그리고 지금 피버가 거의 다 찼는데 이거 한 번을 이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볼롤. 1초 남아 있고요. 이대로 끝날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경기. 어, 아직 안 끝났어. 어? 한 번 주나? 아하. 이걸 만약에 살렸더라면. 네, 급했어요. 이렇게 경기 종료. 2대 1이 됩니다. 세트 스코어. 그렇죠. 그렇네요. 뭐가 부러워요? 저랑 다른 직군이신데. 네, 부럽네요. 자 왼발 슈팅. 근데 아띠님이 생각보다 잘하네요. 여성 유저인데도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거는 실수죠. 예. 아. 각을 본다고요? 아니요. 오 아띠. 좀 더 치고 들어갈 걸. 좀만 더 들어갔어도 괜찮았는데. 아띠님이 또 아빠가 됐다는 설문을 제가 좀 들었어요. 아, 예.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불러주시면 좋은데 어어? 지금도 좋습니다. 베드로! 벗어나네요. 예. 글쎄요. 그거는 형들한테 여쭤봐야 돼가지고 예. 아, 모집 계획이 또 있으시면 예, 예, 예. 뭐 이력서 쓰는 거 금방 하니까 올라올 수 있어요. 좋았어요. 아띠! 아띠가 가시네요. 아띠! 아니 아띠 선수 잘하는데 지금 각도 잘 봤잖아요. 이거는 완벽하게 ZS각을 보고 완벽하게 골로 만들었거든요. 사실 지금 ZS가 딱이었는데 그걸 올렸는데 네. 사실 이게 정말 고급 스킬인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서 쭉 치고 들어가다가 컷백을 하기 전에 살짝 걸어주면서 컷백하면은 정확도가 정말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띠 선수가 결승전을 진출해서 만약에 댄스 공연이 있으면은 곽준혁 선수 오지 않을까 이기 때문에 아니 뭐 잠깐 보고 가서 연습하면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오, 오 이거 호날두 오 막았어요. 압박수 소리를 지금 괜찮은데요? 저
자, 한번 더. 공격을... 아자르! 아, 이제 투기 들어가네요. 사실 아쉽게. 1년 전이면은 예, 지금의 컵백이나 크로스 쪽보다는 제트디 시절이었던 이렇게.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약간 우리 그 이전 세계 대회에서 그 다른 나라 팀들이 보는 듯한 느낌. 뜬금없는 코치가 좀 있거든요 지금. 자, 블리트, 오, 중앙으로 넣었고 잘 넣어줬고요. 자, 세컨 볼. 페드로인데요. 페드로 낮게. 확실히 1년 전에 슈챔을 찍었던 가다가 보이네요. 예. 그렇죠. 가다가 보인다고요? 이건 실수라고 좀... 예, 네.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예. 이건 저도 어떻게 어, 호나우드 왔어요. 차가 많이 나오네요. 암 잡네요. 예. 이거는 저도 어떻게 네. 커버를 아, 예. 빨리 잡아버리네요. 골을 좀 많이 골이 많이 좀 터지면서 빨리 묻혔으면 좋겠네요. 네, 아 깔끔한 골 들어가주면서 네네 달려있는 듯한 느낌. 자, 호나우드 중앙에 굴리트인데요. 네. 왼쪽으로 헤드로 떨고 호나우드가 냉정하다. 차이가 많이 냉정이 좀 차이가 좀 네, 많이 나네요. 차이가 좀 나네요. 확실히 슈챔을 찍었던 그 모습이 보입니다. 네. 포스트! 마무리. 자, 굴리트 이어받았고요. 짧게 아자르, 굴리트. 슈팅각이고요. 또 한 번. 둘이 싸우지 마시고 친구 요청하가 해가지고 둘이 한번 붙으세요. 이렇게 만회. 네, 만회 골 넣어주면서 네. 약간 분위기 반전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4-2 시간이 약간은 아쉽네요. 근데 아띠 선수가 준비가 정말 잘 돼 있긴 하네요. 어질어질하다. 그럼 댓글이 이제 공격하는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유정훈 지금 옵사이드인 거 알았어요. 네. 또 유정훈 선수가 또 대한민국 스쿼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스쿼드 이점은 있어요. 오, 일플릭 좋았거든요. 과했어요. 슈테이크 이후에 한번 때려줬어야 했는데. 1년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누군가가 이제 채팅창에 올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시청자와의 소통. 두 명 들어가고 짧게 내주고. 자, 이거 바로 올 수 있을까? 바로 왔어. 네. 와, 굴절 되면서 골키퍼 뭐 하나요? 골키퍼 뭐 하나요? 살짝 여유가 있네요, 골키퍼가 지금. 그렇죠. 예. 81년생. 예. 성운해하더라고요. 아니, 팬분들한테 만들어 달라 하면 되죠. 그럼 또 팬분들이 또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야, 골키퍼. 그게 털면서 뺏겼죠? 살라. 수아레스. 아, 각준영 좀 대회 때 어떤 번뜩이 안 나오나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하지만 유상철. 오? 다시 한번 끝나지 않은 공격. 제라드 중거리 있죠. 왼발도 좋아요, 제라드. 만드는 각준영. 자, 수아레스. 저. 이거 잘라내면 이렇게 되면 역습입니다. 4-2 자, 공격 숫자 많은데요. 공격 그렇죠. 숫자 굉장히 많아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좀 늦게 가지 않나요? 무슨 판단인가요? 지금 떨어.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야,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토레스! 와! 토레스의 득점이 되나요? 그렇죠, 토레스가 아띠의 마음에 비수를 꼽습니다. 아띠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진짜 곽준혁이네요. 자, 왼쪽 측면에서 손흥민이 이거 좀 이 기회 살려야 돼요. 유정훈은 뭐죠? 유정훈 이거 너무나 완벽한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는데 이거 자, 중앙에서? 이렇게 뭐라고? 경기 정리 결국 이거 지금 해패 승승승. 신보석. 그렇죠. 그럼요. 보석 온, 보석 오피고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상대가 안 들어오더라고. 이거 안쪽 컵백. 이거 안 나오네요. 끊어내고요. 사실이요? 65% 나왔어요. 상대 그 태연님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이거 우리가 비기면 된다고. 유창은 저거죠. 박스 앞에서 저렇게 좀 잡고 흔들어 주는 거. 대신이 욕을 먹고. 그렇죠. 네, 팀을 올려놓는 헌신적인 그렇죠. 마음. 맞아요. 그렇죠. 에이그. 제가 일단 은퇴식을 한 번 더 크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호날두 컵백. 좋아요. 그다음에 은퇴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굴절되고요. 근데 창근 선수 사실 제 반성을 좀 하게 되네요 지금. 큐팀도 시켰습니다. 컬링 러비스로 들어오죠. 최후 골키퍼가 먼저 잡아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방향을 좀 만들어내는데. 그렇죠. 유창근 박스 안 심리전. 세컨 골. 네.
자, 밀어넣고 중거리 시각도 볼 수 있고요. 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어, 1분에 좋아요. 잽데스 나오죠. 아, 알겁. 아, 신보석 해설위원이 마이크를 놓았습니다. 지금 표정이, 이 표정이 좀 나가야 되는데.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신보석 해설의 표정이. 이거 완벽하게 당했거든요. 힐플리기에 당하고 바로 ZS각까지 완벽한 득점을 예. 허용했는데. 뒤로 가면 끝나요. 예. 앞으로 뒤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쪽으로. 앞으로 가는데요. 쭉 열려주세요. 와일드! 자, 이거! 아, 신보석 해설위원의 마이크가 날아갔습니다. 마지막 슈팅이 오, 한 번 더 있습니다. 더, 마지막 한 번 더. 에어데뷰, 에어데뷰, 에어데뷰. 아, 이렇게 되면 알껌님이 승리로 가져가면서 그러게요. 신보석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어, 추가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지금? 네, 어? 뭐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여기서 끝나네요. 신보석 해설의 멘트가 사라졌습니다. 자, 더블 라이너. 야, 열려요. 아, 열립니다. 1대1 찬스 나올 수 있고요. 열려요. 아, 있습니다. 열려요. 허나우드. 허나우드. 야! 이거 가랑이 사이가. 야, 이거도 키퍼 컨트롤까지 예상하면서 니어 포스트 판단. 그렇죠. 잘했군요. 그러니까 침투 이후에 떨거나 망설이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움직임 파악하면서 니어 포스트 마무리. 우질. 아, 너무 잘하네요. 가자를 떨궈 놓습니다. 아니, 오, 더블라이너. 오! 기습적인 슈팅. 네. 그렇죠. 약간 본인만의 어떤 루트들도 있고 템포 조절이 매우 좋습니다. 자, 호날두인데요. 호날두. 아, 이거 세컨 볼 나오죠. 1대1로. 공격 쪽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다가 수비 쪽에서의 실수가 나오면서 사실 수비가 너무 그렇죠. 헐거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서 하이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띠님이 가져가게 되겠죠. 자, 중앙에서. 오, 이 슬로패스 좋아요. 열렸죠. 마지막. 아, 어, 수비. 바로 아닌가요? 반칙 아니네요. 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호돈.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오. 야, 이거 진짜 창의적이었다. 어, 그러게요. 판단 좋은데요?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루패스 루트, 그 다음에 수비에게 걸릴 걸 보면서 공을 위로 띄우는 방식들. 펠레그리니 헤딩, 가브리엘, 걷어내고요. 오,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본사와 미스! 리디거! 대패로! 리디거가 붙습니다. 가마차기로! 가마차기! 잡고! 자, 포그바, 포그바, 측면에서 박스 안쪽. 어, 늦어요. 빨리 차야 돼요. 빨리 차야 돼요. 늦어요. 늦어요. 예사. 아. 심지어 오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회 경험도 정말 많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 이거! 흔들리죠. 와, 이거 이거 온사이드 같은데. 아, 잠깐 회상에서 니어 포스트 하지만 속지 않는 또띠. 다시 주고 올릴 수 있죠. 어, 아웃포스트 네. 좋아요. 그 나왔던 방송 나왔던 예. 네, 그 선수 맞습니다. 어. 아, 저 집 가서 진짜 바로 자야 된다니까요? 가서 입중계 해야 되고. 아, 이거 열렸죠. 열렸죠. 이거 열렸어요. 자, 호날두. 템포 죽이면서. 오, 커피 좋아요. 아, 야, 이거 놀라기다. 야, 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실력 아닙니까? 사실 본인의 게임은 조금 못한다라고 이 인터뷰에서는 지금 그러게요. 겸손을 좀 보여줬는데, 어, 드리블은 완벽한데요. 안 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야, 이거 귀엽다. 올린다, 올린다. 올린다. 아, 왜 자꾸 니어포스 걸까요? 급했던 것 같아요. 어, 급했어요. 지금 더 끌고 가서 파포스트, 니어포스트 다 볼 수 있어. 오, 하지만 이거 있어. 오, 블리트. 아, 쿠퍼가 잘 막아요. 오, 그러니까 뭐 이거 사실 뭐 게임 잘 안 될 거면 방송으로도 잘 해야 돼. 피버입니다. 네. 피버예요. 피버 모드. 아, 파노 인정. 노티 선수 잘했어요. 네. 똥솔. 자, 제제스. 한 번 더 유창근. 자, 좋아요. 짧게 내주면서. 아, 오, 하지만 유창근 잘 잘라냈습니다. 아직 한 번. 사실 저기 잘라내자마자 뺏길 거면은 안 자르는 게 낫거든요. 어, 실수 한 번 나왔거든요. 야, 이거. 어. 팀 다 지금 플레이가 좀 완성된 느낌은 아니에요. 피버 모드가 상당히 늦게 차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실수가 많. 오, 이거 맞. 이거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아, 센커볼 끝나자는 공격. 자, 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거 마지막? 어, 끝나는군요. 어쨌든 간에 이제 피파 노인정 팀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또
정말 노인정 팀이 연습을 잘해서 뭐 치고받고 하는 경기가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역국수 슈팅. 네, 본인이 다 봐줘야 돼요 지금. 공으로 가야 돼요 공으로. 그렇죠, 공으로 가줘야 됩니다. 오, 이거 진짜 좋았는데. 걸렸고요. 1대0 앞서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공격수가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건 좋은데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 역습이 됩니다. 아래쪽 유창근입니다. 아, 유창근, 오 수비 가담까지. 오 이거 유창근 이내용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 이건 좀 깔끔했네요. 네. MC 아, 성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오 자 피버보드 피버보드가 있죠. 아 이러면은 사실상 이 볼타모드는 피파 노인정 팀이 가져갈 것 같네요. 네 그렇게 아, 또 들어가나요? 야, 마지막 아하. 마무리까지 오, 타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볼타 잘합니다 피파 노인정. 후보가 나왔으면 지금 11대0인 거죠. 7대0으로 줬으니까 충분히 그럴만하죠. 오, 또 들어갑니다. 오 무너지는데요 우질 빼고 키보드. 4초 남았고요. 짧게 주면서 오, 와 이게 플레이가 확실히 이게 맞춰본 플레이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예. 오 한 번 더 들어가요. 마지막 볼 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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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띠. 와 야 이거는 진짜 좋았다. 또띠 선수 잘하네요. 예. 잘 영입을 했네요 지금 그래요. 스쿼드가. 자 이렇게 오 6대0. 자, 팀투 시켜놓고 야 이거 완벽하게 열리죠. 들어가서 나래 최선영. 네. 아 이거는 잡아냅니다. 자 박지성 저? 유상철 박지성에게 자 유상철 이어받았고요. 오 생각보다 지금 커서 많이 안고 이거 수비 잘하고 있습니다. 수비 좋은데요. 수비도 괜찮아요. 너무 잘해요. 자 네. 오른쪽 아 이게 중앙으로 가네요. 홀란치 커서 잡는 부분이나 이 수비 라인 유지하는 방법들이 꽤나 세련돼 있습니다. 사실 뭐 대회 같은 것도 보면은 수비가 안정돼야 예, 또 우승까지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나오거든요. 골을 먹지 않아야 자 그렇죠. 보조 만들어낼 수 있겠죠. 중앙에서 소니 나래 꼬냈습니다. 아 야 수비 좋았어요. 와 역습까지 가져갈 뻔했는데 편파도 아니고 편애설 편애하고 계셨나요 송철 선수를?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공평하게 평등한 위치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 나래기예요. 야 이거 열리죠. 야 이게 박스 바깥쪽에서의 수비는 송솔 선수가 괜찮았는데 박스 안쪽에서의 수비할 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그쪽? 박스 안에 자리 잡아놓고 아 아니 콜라겐이요. 아 콜라겐요. 예. 예. 예 콜라라 그런 줄 알고 소주 먹을 건데. 예. 프로들의 술이죠. 예. 이통일반. 한 10년 전에 먹은 것 같아요. 오 이거 진짜. 아 패스 와요. 좋아요. 주맨. 아 파피케. 이거 불죠. 이거 불죠. 자, 이 대형을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고요. 나를 긴장했나요? 바로 안 차는데요. 소백산맥님께서는 소백산맥. 설마 파넨카가 나오나요? 오! 정면으로 그대로 때려버리는 박지성. 네. 빨아먹어야죠. 그렇군요. 예. 예. 그 닭발이 계속 빨면은 진국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가 3시 중계하는 시간이 좀 오래됐나 보네요. 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열립니다. 맞습니다. 열리고! 나래! 주면의 득점. 아우, 나래 골 정말 잘합니다. 나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예, 아닙니다. 저의 재전술은 이렇게 3실점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 또 한 번! 온사이드 아니고요. 온사이드예요, 온사이드입니다. 야, 이 마무리는 과연. 오, 세컨볼. 박주영. 오, 내 골 나오나요? 오, 백패스. 야, 이거 기감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예. 유상철. 나를 또 아직은 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차범근. 네. 차범근. 이거 싶을 겁니다. 이렇게요. 쏘니. 야. 오네요. 4대0까지 만들어 버리는 나래. 욕하고 난리 났다고요? 쓰면 그냥 끝나는 건데. 방송. 예, 푸꾸님 팬들이 많이 와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좀 짭짤해졌다. 아, 열렸어요. 아, 수비가 예, 조금은 아쉽습니다. 금카드에서 나올 수 있는 레벨의 수비는 아니었어요, 아쉽게. 스승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네요, 완벽한 제트리 마무리까지 보여주는 방배우입니다. 혹시 그 예. 인터뷰 때 있었던 그분이 마음을 열고 있는 그분이 혹시 방배우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박스 안쪽에 슈팅 곧 언젠가 좀 잘 되면 예. 생기지 않겠습니까? 자, 주맨. 근데 사실 좀 있어야 돼요. 예. 아, 마음 놓고 사고 치시고요. 아, 예. 포스였는데. 자, 이렇게 전반전 예. 종료. 그러면 집으로 부르시나요? 예? 아, 집에 또 같이 사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요. 예. 자, 제트 솔라이트 이러면 동점. 아니, 확실히 이 측면에서의 드리블이 좋아요. 그러게. 소비 실수는 많이 아쉬웠지만은 공격에서의 빌드업이나 이 마무리 과정에서의 심리전 그리고 마무리 판단들 매우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나는 이게 아스날 무패 스쿼드인 줄 알았는데 가일 클리. 이 정도 30초가 훨씬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설마요. 예. 그럴진 않을 거예요. 또 이렇게 1대1 상황에서 제접 상황이 되면은 퍼스트 투 모드로 이런 네. 너무 좋다. 바로 이제 80%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퍼스트 투 모드로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권성훈 선수와 방배우 선수의 정말 마지막 경기입니다. 퍼스트 투 모드로 진행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죠. 이게 한 골만 넣으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자, 이렇게 필요하실 때 우리 2호 해설 불러서 합방하시고요. 있습니 너무 많았어요. 노페이로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네. 아, 있습니다. 이거 끝났어요. 아이고, 아하, 아, 끝났네요. 아, 이거 바로 들어갔군요. 야, 이렇게 첫 턴에 바로 방배우 선수가 득점을 가면서 결승까지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